학생들의 선생님이 지도에 따라 동선과 위치를 체크하고 댄스 동작도 함께 맞춰보는데요. 2014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세종시와 북경시의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 공연 무대에 서게 될 세종시 청소년 대표단의 연습 현장입니다. 지난 9월 공개 면접과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된 30명의 학생들이 북경에서 공연을 선보이게 된 건데요. 학생들은 공연 기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북경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한 달 넘게 전문가와 연습하면서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드디어 북경으로 떠나는 날, 중국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두근두근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출국길에 오른 학생들은 2시간 남짓 하늘을 날아 북경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북경 방문 셋째 날이었던 11월 14일,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합동 공연이 북경 18학교 강당에서 펼쳐졌는데요. 세종시 학생들을 환영하는 중국 학생들의 무대가 먼저 시작됐습니다. 합창단 학생들의 아름다운 화음이 울려 퍼지고 객석에서는 노래에 맞춰 박수 소리로 응답합니다. 이어서 한국의 가야금과 비슷한 중국의 전통 현악기 연주가 무대를 꽉 채웠는데요. 비슷한 듯 다른 두 나라의 전통 악기가 닮은 듯 서로 다른 문화를 보여주는 것 같죠. 이번엔 화려한 의상을 입은 학생들이 중국의 민속춤을 선보이며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공연을 지켜보던 세종시 학생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세종시 대표단 친구들의 차례입니다. 보는 사람들까지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신나는 음악과 칼군무로 공연에 막을 올린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모두 한 마음으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무대 위에서 마음껏 펼쳐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아이돌 댄스도 빠질 수 없고요. 특별한 볼거리를 더하기 위해 바이올린과 플룻 등 클래식 악기 연주를 접목하기도 했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학생들의 노력이 즐겁고 신나는 무대로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또한 이번 무대는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환경에 살고 있지만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서 함께 웃고 교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소중한 추억으로 학생들의 기억에 남게 될 텐데요.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세종시와 북경시의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 오늘 살짝 보여드린 두 나라 학생들의 합동 공연뿐 아니라 중국에서의 문화탐방과 중국 학교 수업 현장, 그리고 학생들이 전하는 생생한 후기까지 아직 더 많은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곧 세종시교육청 웹사이트와 SNS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해주세요.